패스트푸드 매장을 찾은 젊은 여성 손님이 중년의 보안요원 얼굴에 콜라를 뿌리고 컵을 집어던집니다. 아이고. 오. 그렇죠. 저럴 지난해 11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장모 교수. 갑질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 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근데 약간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고발 고소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. 12년 차. 김 대리, 보고서가 왜 이 모양이야? 어? 내가 글자 작업 맞추라고 했지? 한 시간 이내로 다시 보내. 퇴근한 게 아니죠. 이 사건은 와우 보면서 제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지던데요.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. 뭐 보고서를 써왔는데 그 안에서 글자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, 장평 자간 조정을 해와라, 이런 사소한 트집들을 계속 잡으면서 이걸로 하루에 몇 번씩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곤 했었습니다.